자, 이제 오늘 방송에서 그럼 한번 이제 읽어보는 시간. 자, 방송에서 오랜만에 영어 컨텐츠를 한번 해볼 시간이 왔어요. 내가 이제 그내 방송에서 영어 컨텐츠 했던 게 작년 5월이 마지막이거든요, 거의. 작년 5월에 그 대균쌤이랑 합동 방송했을 때가 영어 컨텐츠 거의 하고 그 이후로 안 했거든요. 오늘 한번 영어로 한번 잡지를 읽어보는 시간을 급편성을 했어요. 타임이 떴다는 얘기를 듣고. 자, 미국 타임 여기거든요. 타임닷컴. 타임닷컴 이렇게 하면 접속을 할수 있고요. 그 여기 타임닷컴 메인 페이지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이게 전쟁 상황이니까 우크라이나 쪽 뉴스가 메인으로 뜨겠지.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주간지니까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글로벌 핫스팟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할수 있나 보네. 글로벌 핫스팟. 아요. 아. 코로나19 얘긴가? 코로나19 뭐 스냅샷?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건 뒤로 돌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로 여기 요 검색창에서 내가 뭐를 입력했냐면 그냥 영어로 제명이라고 쳤어요. 영어로 제명이라고 썼더니 바로 뜨죠. 그래서 이 타임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그 국가별 페이지가 있거든요. 타임이. 그래서 이 국가별 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지금 대한민국 제일 위에 떡하니 있는 게 이재명 후보야. 리재명 wants to calm his nation. calm, 고요함을 뜻하는 단어니까 지금 이재명은 그의 나라에 좀 평화를 원한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찰리 캠벨이랑 스티븐 킴이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 기자가 대구 사람이야. 놀랍게도 대구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대구 사람이지. 그래서 한번 이거를 오늘 한번 읽어볼 거예요.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hopeful who believes his childhood can help him heal his nation.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 예. 여기 프레지던셜까지 하나로 묶어서 있는 거예요. 한 단어, 이게 하나의 주어야. 갑자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막 이런 거 나오긴 하겠는데. 지금 이거 화면 캡처 한번 프레임을 올려봤고요. 저게 가끔 이렇게 고성능으로 유지가 안 되고 일반으로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프레임을 60으로 올렸어요. Hopeful. 그 다음에 who believes 약간 신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죠? who believes라고 묶여 있는 거 보면 his childhood 그의 어린 시절 이재명 후보 본인이겠지? can help him heal his nation 나라를 치유할 수 있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하나로 묶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약간 이렇게 기사 제목을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리재명,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at his office in the party headquarters in Seoul on March 1st. March 1st예요, 숫자 1. 3월 1일 서울에서 서울의 파리 headquarters. 그 더불어민주당사.
그리고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emocratic Party 이게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도 당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미국에서는요, 그 더민주 쪽을 그냥 그 The Ruling Democratic Party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3월 1일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찍은 사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타임에 피터 애슐리 기자가 촬영을 한것 같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촬영 이런 거 인터뷰 이런 거 담당하는 기자들이 있는 거야. 아, 이게 한국인들 쓰는 거지. 자, 아, 참고로 제목은 내가 일일이 해석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본문은 내가 그냥 굳이 문장을 일일이 다 해석은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들을 다 읽어는 볼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중요하다 싶은 대목만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뭐 굳이 일일이 다 직독직해를 할 필요는 없어서. 이게 뭐 그래 수능 문제도 아니고 토플 보는 것도 아니고 토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토익 보는 것도 아니고. It's an old cliché that presidential hopefuls win votes by kissing babies. kissing babies. 네, 어쨌든 것 같아요. But it's a brave parent who offers their infant to Lee Jae-myung, whose signature moves on the campaign trail are taekwondo kicks and punches. 그 부스터 슛이랑 그 어퍼컷 나오는 건가? Shattering balls labeled COVID-19 crisis and pain of small business owners. 자영업자 얘기한 거지? In front of hoping supporters. 와, 문장이 여기까지가 두 개예요. 여기 법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 문장이야. 이게 한 문장이에요. My staff asked me to do it. 그 캠프 사람들이 하라고 했대요. 그 발찬 거. 당원이 하라고 한거 같아, 이거. Lee laughs. 이재명 후보는 웃었다. Throwing a stiff jab at his laptop lens during our Zoom interview. 줌 인터뷰 하면서 그 랩탑 그 렌즈 그 렌즈를 향해서 뭘또 던졌대. All Korean men know the basics of taekwondo. 태권도 기본 기술이라고. 부스터슛 사진 떴다. 못 살아. 참고로 이거 전주예요. If Lee is successful in South Korea's March 9th election, 만일 이재명 후보가 3월 9일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then he will have to smash through more than just balls. 그 뭐냐, just balls? 그러니까 그 아마 요 인터뷰 얘기한 것 같아. 이거보다 더 강한 그 스매시를 해야 될 수도 있다. Voters are demanding that whoever ends up in the presidential blue house dismantle the rampant inequality plague South Korean society.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만 한번 볼게요. The rampant inequality. inequality가 불평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에 in이 붙으면 아마 이게 그 접두사?
접두사가 이미 접두사로 쓰인 건데 그 불평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 굳이 이 단어 그 구조 만드는 거 그거 몰라도 이 플레이그 이게 좋지 않은 단어긴 하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스타크래프트 파멸충 있죠? 디파일러. 그 디파일러의 기술, 이 플레이그, 그피 뿌리는 거거든요? 그 단어만 알아도, 그것만 봐도 그 플레이그가 좋지 않은 단어라는 건 알겠죠? 나는 단어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 굳이 이 플레이그라는 단어를 굳이 그 직접 뜻을 찾지 않아도 그 단어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이 불평등이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거지. A condition underscored by a series of scandals that emerged during the tenure of incumbent President 문재인. 그러니까 약간 그건 것 같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약간, 그, 후보들이 그 스캔들 이런 거 뜨는 게 너무 일상이 돼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Such as local officials using insider knowledge to speculate unproperly while housing prices soar. 괄호 수식 있네요. Lee is representing the same Democratic Party as Moon, who is constitutionally ineligible to stand for a second term. 어쨌든 부스터슛 이거 타임지에도 올라갔다니. 진짜 이재명 후보 그 SNS 보면요. 그 투표 인증샷. 뭐 평범한 거? 뭐 아니면 뭐좀뭐 좋은 거? 그리고 그 임팩트 있는 투표 인증샷으로 이거 이 부스터슛 한거딱그 정면으로 딱그 일자 그 세운 게 올라왔거든요. 임팩트 있는 얘 해가지고. 뭐, 그, 고난이도? 뭐, 이런 거. 근데, 진짜 물구나무 서서 인증샷 올린 사람 있더라.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그, 고난이도 이런 거한 사람들은 하죠. 10년 전 악몽이 아니고 9년 전 아닌가요? 그, 왜 9년 전인지는 알죠? 그, 박근혜 씨 취임하는 시점. 박근혜 씨가 임기를 1년 덜 해서. 박근혜 씨가 임기를 1년 덜 했기 때문에 9년이었죠. 뭐, 어쨌든. Lee kicks during a campaign rally in the southwestern city of Jeonju, South Korea, February 19th.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이네. 이재명 후보가 그 대한민국의 남서부 도시 전주에서 연설 도중 킥을 하고 있다. 아 이거 웃겨. 이거 사진 보면 진짜 웃기긴 하다. Lee has proven he's the one who can reform Korea.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리폼한다 생각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치 교체이기 때문에 그 여당이 그대로 이제 당선되면 보통 그 그냥 정치를 리폼한다고 보는 거지. 아, 지금 오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문장을 하나하나 일일이 직독직해하진 않고 있어요. 물론 원문을 그대로 발음해서 읽는 거나 하고 있어.
says 추연창 65 65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 이름 뒤에 그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는요. 여기서 영어는 그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Who came to watch one of Lee's rallies in the southern city of 대구? 놀라운데요? 대구의 유권자라는데? 대구의 유권자 추연창 씨. 심지어 60대예요. 자, 60대 대구의 유권자인데? He can boost the morale of the entire country and bring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야. Lee, 57. 지금 만 57세죠, 이재명 후보가. 보통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연령대가 60 전후거든요. 보통 60을 전후로 대통령을 지내는 것 같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언제부터 그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그랬어요. 그 약간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연령이 좀 내려갔어. 근데 그건 그 이유가 있어요. 전두환 씨, 노태우 씨가 워낙 젊을 때 대통령을 했어. 그리고 이제 김영삼, 김대중 두 전 대통령이 투쟁 끝에 거의 한 그 60대, 70대 그때가 돼서 대통령이 된 거야, 그 두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50대 후반쯤이 딱 당선 적기인 것 같아, 연령으로 보면. 한 인생 좀 살아보고, 인생 좀 어느 정도 살아보고, 그 딱 환갑이 되기 전후에 약간 그 타이밍이, 약간 인생의 그 타이밍이 걸린 것 같아. 어쨌든 served as mayor of the city of Seongnam for 7 years and 성남시장 했었다. Until the campaign was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프로빈스가 그 얘긴가? 경기도지사라는 뜻인가? 프로빈스가? 어쨌든 which surrounds Seoul and his South Korea's most populous. 서울을 감싸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죠. He shot to national prominence through his uncompromising hand of the COVID-19 pandemic. Even tactfully negotiating with the leader of the shadowy religious sect to allow testing within his commune. 이건 수식, 여기 이렇게 짝대기 쳐져 있는 이 문장은요, 이거는 이렇게는 수식이에요. 어려운 단어라기보다는요, 약간 이거는 그거 같아. 그거지. 아무래도 이제 시사용어. 근데 내가 외국어 뉴스를 그렇게 내가 자주 읽진 않거든요. 그 메이저리그 뉴스 말고는. 메이저리그 뉴스는, 근데 메이저리그 뉴스도 가끔 어려운 용어 나와요. 아무래도 뉴스는 뉴스다 보니까. 간만에 어려운 단어 보니까 당 떨어지게. 근데 사실 나는 그 역사 쪽 관련해서도 사실 외국어 검색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서양사를 전공을 했으면서도. And advocating for universal basic income where 1 million won would eventually be given to every citizen. 그 얘기한 것 같아. 그 1년에 100만 원 주겠다, 기본소득.
1년 100만 원 기본소득 얘기한 것 같아요. 이원 밀리언 원이 부분만 봐도 알수 있지. It would make South Korea the only major economy to adopt AUBI at a time of soaring inequality. 아, 그거 얘기한 것 같네. 그 약간 핀란드 ran a UBI. UBI가 아마 이거 같아. 그 기본소득의 그 약자인 것 같아요. UBI가. 핀란드 얘기 나온 겁니까? Experiment from 2017 to 2018. And democratic US presidential hopeful Andrew Yang has previously advocated a similar scheme. 아, 이건 괄호 얘기니까 얘기 안 할게요. Lee is also campaigning on progressive policies like ensuring that at least 30% of top officials are women. In April 2020, a record 57 women were elected to the 300-seat parliament. 그러니까 그 2020년에 여성 의원이 300석 중에 57석.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 'Through just 19%, the proportion was the highest ever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근데 이 300석 중에 57석이 57석이 19%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그 대한민국 국회의 최다 여성 의석수래요. 최다 여성 의석 비율이래. 그만큼 여성 의원이 없었단 얘기야. It's an urge that comes from actually going through and experiencing injustice myself, he says. That disparate sense has definitely been a driving force for me in pursuing my political career. 이건 광고고요. 아, 광고는 아니고 다른 기사 그냥 링크인 것 같고. This opponent in the race is a fellow lawyer. 윤석열. 그 상대 주자는 윤석열 후보다. 이 문장이죠. Standing for the main opposition,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그 이게 파티가 고유명사로 쓰이게 되면요, 정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 약간 이름 뒤에 파티가 붙으면 정당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Who has prosecutor general made his name pursuing high-profile corruption cases against jailed former president 박근혜 as well as Moon's administration.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그 박근혜 씨그 깜빵에 쳐놓고 했던 검사다. 프로세큐터 검사예요. 프로세큐터가 검사라는 뜻이에요.
검사란 단어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Although Yoon has no governing experience.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가 governing experience가 없어요. 그러지만 He's seen as a populist whose following is owed to a grant-busting image. Yoon declined a request for an interview with Time. 윤석열 후보는 타임과의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The last permitted polling before the ballot published Marcy thought had both candidates neck and neck. 지금 두 사람의 지지율은 neck and neck. 비슷하단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뭐, 굳이 일일이 그 단어를 그 일일이 단어대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수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읽을 필요 없다는 거죠. 아직 본문 안 끝났어요. From the most backward place of 20th century Korea. 20세기 대한민국. 진짜 most backward places. 가장 밑바닥에서 왔단 얘기야. 자료 사진만 봐도 알죠? 그 1980년 가족 사진이래요. 그 이재명 후보가 안동을 떠나서 그 성남으로 이주하기 전 가족 사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그 이쪽은 그거죠. 이 뭐냐? 이 오른쪽은 뭐냐, 분당 주거 환경 파괴하는 부당 용도 변경 즉각 중단하라. 지금 여기 채팅창이 가려져 있는데, 잠깐 채팅창 끌게요. 이재명 후보가 채팅창이 가려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어쨌든, 이때는 그 변호사의 시절.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이긴 하지. Lee's appeal.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필이죠. To South Korea's downtrodden are not just words. Born the fifth of seven children. 일곱 남매 중에 다섯째로 태어나서. In an impoverished farming family. 그 가난한 그 농가에서 태어났다. Lee would walk a 10 mile round trip to elementary school daily before returning home to Plumfield. 야, 초등학교까지 왕복 거리가 10마일이었대. 왕복 거리가 10마일 아닌가? 아, 라운드 트립이면 반경 10km, 10마일인가? 반경 10마일? 어쨌든 반경 10마일 안에 뭐 학교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가? Too poor to afford even paper or crayons. 야, 종이나 크레용 살 돈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 Lee once had to clean to the school toilets while his classmates attend an art contest. 야, 그 친구들이 그 뭐냐 그림전 막 이런 거할때 학교 화장실 청소해야 됐대요. The school's small library was his sanctuary. 그
학교 도서관이 그래도 뭐냐, 그 좋은 공간이었다고. Where he devoured adventure books. 오, 모험책을 읽었어요? Such as Jules Verne's 20,000 Leagues Under the Sea to Escape. 이게 제목이에요? 그 뭐냐, 해저이만리? 정통 힙합 발음이야? 그 해저이만리?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going hungry day after day. 방과 후 배고픔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거였다. 해저이만이 읽는 게. Lee left school in his early teens. 10대 초반에 학교를 떠났다. Lying about his age to work in factories. 결국 굶주림 때문에 공장에서 일했대요. Where he was frequently hostage to unscrupulous bosses. 그 부당한 그 뭐냐, 그 공장 그 보스 사장 그 얘기한 것 같아요. Withholding wages. 그 봉급도 제대로 안 줬었다는. One day, 어느 날, he got his wrist crushed in a pressing machine. 그 프레스 머신에 이거 팔 눌려가지고 그 장애 입었던 그 사건 얘기하는 거죠. An injury so serious that it meant he was officially designated as disabled and excused from national service. 그 공식 장애인이 됐단 얘기예요. 장애인 등록됐다고. That torment, combined with his father's gambling addiction, even led him to attempt suicide.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The pain of those formative years opened the young Lee's eyes to social injustice that still plagues Korean society. 그 우리나라 사회의 그안 좋은 면들을 이제 찾아보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제 정의의 길로 들어서고 싶었던 뭐 그런 그 계기 얘기한 거죠. Despite South Korea's riches, it is also where even top college graduates struggle to earn enough to get a foot on the housing ladder. 대충 해석하면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부자들 사이에서, 뭐, 껴서, 뭐, 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And where pensioners must recycle cardboard to make ends meet. Disposable income for the top 20% of earners is 5.59. 나 소수점 읽는 거 까먹었다. 숫자 소수점 읽는 거 까먹었어요. 그냥 넘길게요. 어쨌든 5.59 times as high as that for the lowest 20%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상위 20% 부자들이 최하 뭐냐 20%보다 평균적으로 5.59배 많다. 뭐 이런 얘기? 평균이겠지. 말이 평균이지, 근데. 근데 우리 눈에는 저기, 그러니까 상위 20% 중에서도
진짜 요만큼 저기 그 대기업 총수들 그놈 그거밖에 안 보이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Before I actually thought it was all my fault. It was my mistake and my responsibility. 이전에는 내 잘못이고 내 실수고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했다. Later on, as I become a college student, 내가 대학생일 때, I realized that 나는 깨달았다. It was actually a structural social issue. 사회 이슈였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였다는 걸 깨달았고, and I made a commitment that if possible, I would not leave my people to live the same life as I did. 어린 시절 사진, 1978년 사진이래요. 대양 인더스트리얼 그 대양 산업 거기서 일했다고. A baseball glove factory 야구 글러브 만드는 그 프레스 기계에 눌렸죠. 그래서인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야구를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어린 시절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서. 그래서 그 뭐냐 한국 시리즈 4차전 때 아예 KT즈 유니폼 입고 갔잖아요. 아예 KT즈 유니폼 입고 갔잖아. 그 성남 시절 때부터 KT즈 팬 돼가지고. 물론 이제 집이 성남이니까. 어쨌든 근데 그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래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론에 그런 프레임이 시달렸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는 진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좀 나한테 되게 그러니까 제일 영향을 미쳤다고 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내가 고등학생 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진짜 2학년 때그 탄핵소추한 그 가결됐다고 했을 때 그때 진짜 조금 웃긴 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군대를 갔죠? 그리고 내가 일병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을 때 멘붕 왔지. 일병이니까 뭐 어디서 대놓고 힘들다 그런 얘기 못했지. 어쨌든 그런 사람이긴 했어요. 어떻게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그렇게 언론 압박에 휘둘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서 영향을 받아서 인권 변호사가 된 사람이 이 후보잖아. 제자잖아. 인생 제자지. Despite no formal secondary education, Lee was accepted to law school on his first attempt, later forging a career in politics. 어쨌든 그래서 법대 갔다. A cornerstone of his stint as mayor of Seongnam was paying youth dividends of 250,000 won
per quarter to 24 years old residents. which became so successful that he expanded the program across Gyeonggi Province when he became governor in 2018. 그 얘기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청년 기본소득, 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그거 얘기한 것 같아. If he wins, this UBI would be an extension of coronavirus-linked assistance that he rolled out in Gyeonggi Province.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코로나19 그 긴급 국민 지원금이 약간 이런 그 경기도의 그 청년 기본소득 약간 이거 기반으로 영향을 미쳤다. 뭐 맞는 얘기긴 하죠. 그래서 where each resident received 10,000 won, 아니 100,000 won last year, but had to spend it within 3 months in order to boost local business. 한세 달, 세달 부스트 나오고 끝났다. Lee originated from the most backward place of 20th century Korea.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20세기 대한민국 가장 가난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죠. Says 방현석, a professor at 중앙 유니버시티. 중앙대학교 교수래요? 그치, 이재명 후보가 중앙대 출신이니까 중앙대 교수 이야기를 붙였겠죠. Who authored an authoritative biography of Lee? 은사였단 얘기지. And is now standing on the front line of 21st century Korea.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North Korea, the noisy neighbor. 시끄러운 이웃 북한. 표현 좋네. While domestic issues are dominating the campaign, tensions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그냥 DMZ라고 줄여서 부르면 될 것이지. Are once again rearing their head after North Korea hit a record month of missile testing in January. 그 1월에 미사일 시험 발사했었지. With 10 launches. 10발 발사했다. 그, 또,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드. 핵폭발이 감, 그, 핵미사일이 감지되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용어죠. Despite the unprecedented engagement of Moon and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Kim Jong-un still had around 60 nuclear bombs. 야, 김정은이 핵 60개. 야, 소름이다, 진짜. According to best estimates, as well a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the devastating any US city. 그러니까 미국 어떤 도시 뭐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뜻 같아요. North Korea is also developing the capability to launch nuclear tipped missiles from submarines. 잠수함에서 미사일 쏠수 있다고. In January, Yoon alarmed many by advocating a preemptive
미사일 스트라이크 어게인스트 더킴 리지엠 앱 프로보케이션스 에스컬레이트. 그 1월에 윤석열 후보가 그 미사일 선제 타격하자고 얘기한 그 문장이에요. 윤 더블드 다운 웬 챌린지 of the wisdom of a preemptive strike, saying it would be to protect peace, 평화를 위해서 선제 타격을 주장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더블드 다운 됐다. 지지율이 팍 떨어졌었다. Fourthly, that is dangerous talk. A lot of wars broke out not because of national interest. 그러니까 많은 전쟁들은 그 무관심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But because of such heated emotional exchanges. 그러니까 감정적인 이 대응이 문제가 될수 있다 이거예요. He said, "It's important that 이건 중요하다. We should not have any kind of unnecessary stimulation, 오면 that could escalate military tension."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 어그로 끌 필요 없다. 자, 대선 후보 토론 캡처됐죠? 이거 어디지? 서울역이래요. 서울역에서 TV 토론 보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있어요. 'The specter of conflict has rarely felt so close.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s invasion of Ukraine has already killed hundreds and displaced 1 million people.' 이미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 죽였잖냐. According to the UN, thousands of miles away, the invasion has brought back painful memories of when the Korean Peninsula was occupied by the Japanese during World War II, and the subsequent invasion by Soviet-backed forces in 1950. 한국전쟁 얘기예요. 여기 그 여기 The Subsequent Invasion 이거부터는 이거가 한국 전쟁에 대한 소식이에요. Remaining today, riven by Cold War animosities. 냉전 시대. It's lost on view here. That North Korea's only ally is China, which has refused to condemn Russia's invasion. 이거 단어 조심해서 읽어야 되겠다. 이거 철자 좀만 바꾸면 콘돔이 되는.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meeting Putin in Beijing just days before tanks rolled into Ukraine to hail a strategic partnership without limits that Russia, a historic backer of North Korea, just invaded a sovereign nation of 44 million with the tacit support of Beijing is naturally a cause for alarm. On the moon, South Korea has indicated willingness to engage more in the US lead Indo-Pacific strategies and so-called Quad Plus
Security Apertures, Groupings of Asian Pacific, Democracy, United to Constrain China. 여기서 언더문이라고 하냐면요, 뒤에 국가가 나왔죠, 사우스 코리아. 여기서 언더문은 문 대통령 아래라고 보는 게 아니고 문 대통령 집권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시사적으로 쓰였을 때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He ev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provoking a rebuke from Beijing. For South Korea, imagining this bloc of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hardening is an uncomfortable thought, says Professor John Dillery 교수, an East Asia expert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아, 존 딜러리 이 사람이 연대 교수래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거뭐더더 읽어보기 뭐 링크가 있죠? 더 내려볼게요. In many ways, this rags to riches success story finds parallels in the story of South Korea itself. 뭐 자수성가했단 얘기. Despite being declined following World War II and the 1950 to 1950 53 Korean War, the nation today with its population of 50 million boasts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경제 상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 한국 전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뭐 whose firms like Samsung Electronics, 삼성전자, and 현대모터스, 현대자동차, 글로벌 behemoths. More recently, Korean culture, 자, 여긴 수식어죠. Including food, TV, and K-pop music. 한류, Korean culture를 그냥 한류라고 불러요. Have drawn huge followings around the world. After string of Korean smash hits, streaming against Netflix has said it will at least match the 460 million it spent in 2021 in the country this year. 넷플릭스, asked whether the boom of Korean culture was important. Lee offers a correction. I would like to wish and hope that it's only in the beginning. 뭐 시작이 불과하나? Initial stages. While South Korea's traditional influence is constrained by limits in terms of territory and population, if you look at the soft power side, Lee says,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국민의례. 여기 증권거래소인가? 아니, 한국거래소? 맞네요. 코리아 익스체인지라고 하니까 여기 한국거래소네. 여의도죠? 한국거래소. Nonetheless, the invasion of Ukraine has South Korea once again looking over the sh its shoulder.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깨를 더 짓누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Lee expresses outrage and Russia's aggressions and insists that
rules based world order must be strengthened in the face of such violations. It's very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alizes and reforms its commitment once again that any type of invasion that threatens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of a nation should not be overlooked, he says. 되게 처음 읽어보는 단어가 되게 많네. To stave off the war with the North, Lee wants to continue with the Sunshine Policy. 그치, 뭐 통일에 대한 희망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Resurrected by Moon, who over the course of 18 months navigated an astonishing process of engagement. Kim held 3 summits with Moon, 5 with Xi, 여기 시진핑, 1 with Putin, and 3 with Trump, who said of the dictator following a summit in Singapore. 그 싱가포르에서 3자회담 했단 얘기예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그 시진핑 주석이랑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뭐 그렇게 싱가포르에서 회담했을 때 얘기 나온 것 같아. We fell in love. Yet all that effort has achieved very little concrete reconciliation. In June 2020, North Korea blew up a joint liaison office near the border town of Gaesong. 그 개성의 그 남북 연락소 파괴했던 거, 그거 얘기예요. 이 문장은 개성의 남북 연락소 파괴하는 거. For Lee, the major factor in the stalled progress is a lack of trust. 신뢰회복 얘기를 꼽는 것 같아. Nothing gets resolved through force, he says. North Korea is also voicing frustration that some of the agreements from Moon and Trump were not upheld from our side. Asked what his message is for Kim, he says that escalations like missile tests will only further isolate them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cost them the opportunity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It's not beneficial for the advancement or development of North Korea itself. Still, engaging the North remains a deeply polarizing issue among South Korean voters. 대한민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란 얘기예요. Moon is a dictator and he is a friend of Kim Jong-un. One elderly conservative 대구 resident tells 그 대구의 여론인 것 같아요. Time near Lee's campaign rally. 그러니까 그 대구에 있는 뭐 그 대구 그 타임 뭐 아마 그 대구 약간 그 지부? 약간 뭐 이런 지사?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 근처에 있는 뭐 유권자가 얘기했다 뭐 이런 것 같아. 랠리가 이제 아마 지지자일 거야. Moon and his party are trying to give all the money we have to North Korea.
will be no different from 문. 그문 대통령이랑 더민주가요. 그 북한한테 돈을 갖다 그냥 다 쏟아붓는다. 응? 이재명도 문 대통령이랑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 뭐 이런 뜻으로 묻는 것 같아요. 유세 현장이네. 여긴 Managing expectations above breakthrough. The unfortunate reality is that it will be extremely difficult to win over the U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thout real, verifiabl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s. 비핵화. 비핵화라는 단어. 아는 단어만 막 끄집어 얘기한다 봐. And whether any deal is now possible is a huge question. North Korea has completely sequestered itself since the pandemic, even turning away food aid. Kim demands the complete suspension of South Korea US joint military exercises as a condition for dialogues with both countries.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랑 미국이랑 그 연합훈련하는 걸 트집단다는 얘기야. Which is non-starter for Washington. No matter which candidate becomes elected in South Korea, it appears to be difficult to induce a resumption of stalled inter-Korean and Washington Pyongyang dialogues. Says 정성창 씨 얘기, 그 유권자 얘기 같아요. A senior fellow at Seoul's influential Sejong Institute think tank. And if the fate of Ukraine has lessons for South Korea, it is strikingly relevant for North Korea too. Ukraine was the world's third largest nuclear weapons state. 자,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 핵 보유국이에요. 놀라운 사실. 근데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에 핵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도 맘만 먹으면 러시아에 핵으로 반격할 수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왜안 하겠어요? 안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엔 체르노빌이 있지. 그래가지고 자 여기까지 읽었죠? Its scientists actually helped Pyongyang develop its missiles. When the Soviet Union broke up, 소련 붕괴 시점에, From Kim's perspective, Ukraine's fatal mistake was swapping out the opportunity to have a nuclear deterrent for security guarantees from Russia and the West. The chance of North Korea believing in US offered security assurance in return for nuclear disarmament. Lock. Lock, stock and barrel is now close to zero, Jung says.
And with the world distracted by carnage in Eastern Europe, Jung believes Kim will take the opportunity to further hone his weapons. Not least, since it's now high impossible for the US to seek Russia's consent for new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Pyongyang. And so Lee believes that 이재명 후보는 믿는다. If elected, 선출되면, 당선되면, he will have to work closer with Beijing to keep his country safe. 오. 이제 북경이랑 더 가깝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It is necessary for us to grow and expand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That is mutually beneficial. 한중 관계 개선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죠? He says, while we firmly voice our position when necessary. 이재명 후보 이렇게 찍었어요, 사진. 리재명, then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경기도지사, posed for photograph in Suwon, South Korea in September 2020. 2020년인 9월이니까 경기도 지사 시절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네요, 이건. 뒤에 이거 뭐 붙여놓고. While advocating dialogue where possible, Lee also proposed shaking up the military establishment. South Korea holds some 28,500 US troops, and Lee wants to continue Moon's work of transferr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그 전작권 환수예요, 이거. 그 transferr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여기서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이게 전시 작전권 뜻하는 단어고. 지금 주한 미군이 28,500명 있다. 뭐 이런 거고. Or of combined forces from the US to the Korean military. He also wants South Korea to build nuclear-powered submarines, which can operate longer and farther from home than traditional submarines. This, he says, will allow South Korea to play a more prominent role in regional security. He is also eager to promote a two-track strategy, two-track 작전, to restore relations with Japan. 그 일본하고 투트랙 한다는 거그 뉴스 나왔었죠? 뭐 찾아서 보면 될것 같아. Which is a nadir during the Moon administration because of South Korea's pressing the Japanese on human rights abuses during World War II. Of course, putting his plan into action relies on first winning over South Korean voters. 그래, 일단 대선부터 이기고. It's been a pretty grubby campaign so far, even by the standards of South Korea. Where sleaze and corruption allegations are commonplace. Lee had to apologize after his son was caught gambling illegally. 그 아들 그 도박했던 거 묘사됐죠. And has faced allegations that he illegally hired a provincial government employee to serve as his wife's personal assistant. 그 부인 그 과잉의전? 뭐 그것도 나왔죠. Who then
misappropriated state funds via his corporate credit card. 그 뭐냐? 그 카드 계좌? Lee has vowed to cooperate with any investigation. Meanwhile, three people associated with a corruption probe into scandals surrounding Lee have turned up dead. This campaign team were quick to dismiss any connection to their candidates as fake news. 그 캠페인 팀 선거운동 그 캠프 얘기한 거죠.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in turn, had to apologize for inaccuracies on his wife's resume many years ago when she applied for teaching jobs and denied allegations. She was guilty of stock manipulation.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얘기. He has also denied accusations of an occult hand in his campaign, including links to a shaman acupuncturist. Shaman. 무속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구판. 구판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deny, 거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각종 의혹들이 있다. 그래서인가 윤석열 후보가 타임과의 인터뷰를 거부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문단을 쓴것 같아요. It's hardly inspiring stuff. On March 3rd, a fringe conservative candidate, software mogul 안철수, 소프트웨어 모굴, 응?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얘기죠. 그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했다는 얘기 나오죠. Dropped out of the race, drop out, 사퇴했다고 of the race, and threw his backing behind Yoon, 단일화했다. These hopes appear to rest on the liberal voters, consolidating behind him in this polls. Unordinary people seeing through the morass to focus on the issues that truly matter, and on his promise that he has the vision and track record to push real change. 뭐 진정한 변화를 위한 뭐 비전이 있다. 트랙. 뭐그 트랙 리코드 뭐 그런 기록들이 있다. There are many ways that you can learn about the world. 세상을 배울 수 있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다. It could be through books, it could be through anecdotes of other people. 책을 읽는 방법이 있고 뭐 사람 만나는 방법이 있다. He said, "But I think actually living it yourself, experiencing it, is a different thing." 직접 사는 거랑, 스스로 사는 거랑, 그 experiencing 경험하는 거랑 다른 거죠. 자, 어쨌든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네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으로 남긴 뭐 명언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네, 좀 타임을 한번 읽어 봤어요. 타임을 한번 읽어 봤는데 뭐 그죠?
한번 타임 읽어봤는데, 뭐, 타임 읽어봤는데, 뭐, 그쵸. 타임 읽어보니까, 뭐,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타임 단독 인터뷰, 여기 이렇게 떴었다. 뭐, 그렇게 한번, 그냥 한번 조명을 해봤어요. 한번 조명해봤고, 그냥 내가 한번 읽어보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약간 좀 이런 시간이었다고 봐.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를 무엇이냐? 그거를 하죠? 이 뭐냐? 약간 미국에서 약간 타임을 인터뷰한다는 거는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동맹국이다 보니까 그 대권 주자들도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임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당선자를 다 맞췄거든. 근데 몰라. 이제 서로 박빙이다 보니까 서로 박빙이다 보니까 이둘다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인터뷰를 받아들였고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는 뭐 물론 이제 투표함을 뜯어서 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거는 한번 선거 끝나고 한번 보면 될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래요. 타임에 인터뷰에 떴다는 거 자체로 일단은 뭐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미 그 이재명 후보 그 지지 영상을 올린 이상 아무래도 내가 이미 사전 투표를 했으니까 내가 투표했던 후보가 타임에 떴다?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기분이가 좋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몰라 이재명 후보가 SNS에다 이거를 대놓고 홍보는 안한것 같긴 한데 일단 더민주 입장에서는 그 미국 타임 주간지에 실렸다는 거는 우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죠? 뭐 좋지? 뭐 일이 되면 좋은 거고. 뭐 어쨌든 그래서 기분이가 좋은 밤이네. 사전투표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할것 같고, 사전투표 유리 근데 더민주한테도 유리할 수가 있고 국민의힘한테도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부정선거 썰이 굉장히 그 제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 부정선거 의혹을 이제 일축을 시켰죠, 선관위가. 그래서인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전투표? 나쁜 거 아니다? 우리 투표 먼저 하자? 응? 약간 뒤늦게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한테 사전투표 꼭 하고요. 야, 어쨌든 기분이가 좋네.